여러분 안녕하세요. 먼저 다음 문장을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세요. 네, 어떻게 읽으셨나요? 만약 I would like that 이렇게 읽으셨다면 잘하셨는데 이번에는 원어민들처럼 자연스럽게 축약을 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네, 정확한 발음은 I'd like that 입니다. I would like that 해서 I would 이 부분을 I'd 이렇게 축약해서 I'd like that 이렇게 발음합니다. 같이 들어볼까요? I'd like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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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번에는 뭐라고 하는지 집중해서 잘 들어보세요. 모두 같은 표현입니다. I like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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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I'd like that이 아니라 I like that 이라고 했는데요. 두 문장의 미묘한 발음 차이 느끼셨나요? 못 느끼셨다면 마지막으로 I like that 그리고 I'd like that 이렇게 두 표현을 하나씩 번갈아 가면서 들어볼게요. I like that. I'd like that. I like that. I'd like that. I like that. I'd like that. 그럼 이 두 문장의 뜻 차이는 어떻게 될까요? I like that 하면 예를 들어 미술관에서 작품들을 구경하다가 이렇게 뭐 한 작품을 딱 가리키면서 나는 저 작품이 좋아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I'd like that 하면 친구가 우리 이번 주말에 바람 쐬러 갔다 오자 이렇게 말했을 때 그래 나도 좋을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영상을 I like that 그리고 I'd like that 이렇게 두 문장을 비교해서 듣는 것으로 시작한 이유는 우선 이렇게 미묘한 발음 차이 하나 때문에 서로 완전히 다른 의미의 두 문장이 된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었고 또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들리는지 스스로 체크할 수 있도록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미드나 영화를 보면서 표현을 정확하게 듣지 못하는 이유는 지금 I'd like 이런 구문처럼 자주 사용되는 그 구문의 정확한 의미를 모르거나 이런 표현들을 최대한 많이 듣고 크게 말해봐야 되는데 그런 기회가 많이 없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표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I should have called. I thought we could have dinner. This would have never happened. I should have called. I thought we could have dinner. This would have never happened. 지금처럼 should have, could have, would have 이런 표현들 그리고 I'm gonna로 시작하는 문장들. I'm gonna go get a coffee. I'm gonna ask you to again. I'm gonna do it. I'm gonna go get a coffee. I'm gonna ask you to again. I'm gonna do it.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한 표현을 한 영상에 하나씩 집중해서 같이 들어보고 말해보는 연습을 해보려고 하고 첫 표현은 I would like, 축약해서는 I'd like 라고 발음하는 이 표현입니다. 먼저 이 표현은 공손하게 말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할 때 I want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I'd like 하면은 좀 더 공손하게 간접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I want를 말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많은 것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느낌이 들고 I'd like 하면은 더 부드럽고 공손하게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모르는 사람에게 말할 때는 I'd like 라고 말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럼 I'd like 이 구문을 어떻게 쓰는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I'd like some coffee, please. 이렇게 커피나 I'd like some water. I'd like a wake-up call. 이렇게 내가 필요한 물품이나 서비스를 달라고 요구할 때 I'd like 더하기 명사 형태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형태의 표현을 같이 들어볼까요? I'd like a double espresso so I can stay up all night. I'd like a double espresso so I can stay up all night. 밤샐 수 있도록 더블 익스프레소를 달라고 하네요. 이번에는 같은 음성을 듣고 여러분도 큰 소리로 쉐도잉 연습을 해보세요. I'd like a double espresso so I could stay up all night. 지금처럼 I'd like 더하기 명사 외에 또 많이 사용되는 형태는 I'd like to 그리고 동사 원형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도와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려면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I'd like to help. I'd like to help. I'd like to help. 네, I'd like to help. 이렇게 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럼 그녀를 만나고 싶어요.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I'd like to meet 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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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문법적으로 I'd like to speak, know, read, see 이런 식으로 동사 원형의 형태로만 쓰이기 때문에 I'd like meeting her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안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 문장씩 세 번 들어볼 텐데요. 듣고 여러분이 따라서 말할 수 있는 시간을 준비했으니까 꼭 쉐도잉 연습을 하면서 들어보세요. I'd like to thank you. I'd like to thank you. I'd like to thank you. 상대방에게 고맙다고 말할 때는 I'd like to thank you. I'd like to see my daugh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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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딸을 보고 싶어요. I'd like to speak to my lawyer, p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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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와 대화를 하고 싶습니다. I'd like to return this couch. I'd like to return this couch. I'd like to return this couch. 소파를 영어로는 couch라고도 하죠. 그래서 I'd like to return this couch. 소파를 반품하고 싶다고 하네요. I'd like to buy everyone here a dr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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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술 한 잔씩 사고 싶습니다. I'd like to try something new this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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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싶습니다. I'd like to know what happened last n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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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I'd like to know what it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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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번 영상에서는 공손하게 무엇을 요구할 때 쓰는 표현 I'd like에 대해서 공부해봤는데요. 지금처럼 자주 쓰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듣고 말해보면서 정확하게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고 있으면 무엇보다 실생활이나 미드에서 I'd like 이 표현이 들리면 자동으로 아, 공손하게 무엇을 요구하는구나 이렇게 미리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I'd like 이 형태의 문장을 여러분이 추가적으로 몇 개 만들어 보거나 또 다른 표현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더 깊게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 이런 방법이 있는데 구글에다가 I'd like to 여기까지만 검색하면 자동 완성 기능을 통해 가장 많이 쓰이는 구문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d like that. I'd like that. I'd like that. I'd like to thank you. I'd like to see my daughter.
I'd like to speak to my lawyer, please. I'd like to return this couch. I'd like to buy everyone here a drink. I'd like to try something new this time. I'd like to know what happened last night. I'd like to know what it is.